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인물 그리기를 할때 얼굴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얼굴을 어떻게 그리면 쉽게 접근해서 그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생각을 하면 보통 이렇게 둥근 형태,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위쪽이 조금 크기도 하죠. 이렇게 크면서 계란 형태, 일반적으로는 이런 계란 형태의 얼굴 모양이 됩니다. 이 얼굴에서 특히 또 눈, 코, 입을 그릴 때는 이렇게 십자선을 그어서 그리게 되는데, 정면에서 볼 때는 우리 얼굴은 좌우가 대칭이죠. 그래서 이 십자선의 일정한 부분에 눈을 그리고, 뭐, 눈썹을 또 이렇게 위치시키고, 코, 뭐, 입,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얼굴이 정면이 아니고 측면일 때는 이 정면이고, 측면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으면 좌측면, 그리고 우측면, 이렇게 얼굴을 돌린다고 생각한다면 얼굴의 이 모양새는 조금 다르게 됩니다. 눈, 코, 입의 위치가 다르게 됩니다. 틀었을 때는 이 중심선이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동된 위치에 코가 일단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눈, 뭐 이런 식으로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측면일 때는. 그리고 오른쪽일 때, 이렇게. 중심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맞게끔 눈, 코, 입 이런 식으로 같이 이동하게 되죠. 아래로 내려다보는 경우,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그릴 때는 반대로 두개골 위에 크기가 면적이 넓어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평선이. 그래서 눈이 이쪽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 코, 입, 이렇게 몰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물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정면일 때는 좌우가 대칭이라서 뭐 그게 어렵지 않겠지만, 좌우,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지, 고개를 뒤로 이렇게 젖히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평선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모양새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러한 얼굴 그리기를 할때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요즘 한창 흥행하고 있는 겨울왕국의 엘사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얼굴 그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겨울왕국의 엘사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러한 점을 신경 쓰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